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교회 중에 한 곳을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이 교회 오니까 이 앞에 단상부터 이렇게 첫 번째 앉아 계신 자리까지의 간격이 되게 넓으네요. 그리고 여기 아마 기도하실 때 쓰실 것 같은 방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함이, 아, 이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벌써. 다 나중에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거 쓰시고, 할렐루야. 이 좋은 교회들 역시 기도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이름도 역시,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이름이 좋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온누리교회, 온세상, 약국도 있고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선하게 날 인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죽기 전에 나에게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넘버원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요한나의 목자시니. 아둘람 기도회. 어떻게 또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공고한 자들이 굴 속에 모여서. 다윗도 도망자였는데, 다윗도 자기의 몸이, 자기의 안위가 위태한 순간이었는데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무시받고 또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이 모여서 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온 멋진 이름. 또 그 올해의 제목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세상에. 뭐 그냥 아둘람 기도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름만 들으면 기도가 절로 나올 것.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하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다스리소서,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힘차게 기도했지만 이제 주제를 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선교. 저는 선교사인데 주제, 저는 파킨슨병 걸린 지 10년이 됐는데 병이 안 낫고 있는데 치유. 아이, 이거 뭐 좀 막 나사렛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면 막 걸어야 되고 막 이런 강사분이 오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 아내랑 하다가 제가 하나님 은혜를 더 받으라고 불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제가 한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 나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아플까요?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가족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쉽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발 한 걸음 뛰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비교적 환하고 밝은 얼굴로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또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100%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첫 번째 말씀을 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계시죠. 성경에 그 중에 치유자,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주십시오.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103편,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3절에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와, 뭐 우리 아둘람 기도에 하나님의 나 이 말씀 못지않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그죠? 우리를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renew,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만 잘 적어 놓으셔도 기도하실 때 이제 붙으실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쪽집게 과외하듯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핵심을 잘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나눌 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시편 68편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잘 들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죠?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왜 죽어도 사는 것이냐면 죽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깨어나니까, 부활하니까.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원어를 보시면요, 큰 부르짖음과 눈물, 기도와 탄원, 이 단어들이 다 복수형이에요. 큰 부르짖음들, 눈물들, 그리고 간구들, 탄원들을 올리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시고 수많은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간구와 통곡과 탄원을 올리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경외함으로, 경외심으로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 들어주셨다라는 표현이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들어주셨다라는 표현이 answer가 아니에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answer가 아니라 hear, heard,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귀로 들어주셨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저한테 막 이런저런 막 일을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좀 들어달라는 거야. 알아달라는 거야. 당신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나와 같이 같은 선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크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인가요? 예.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나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족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8절.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건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순종은 배워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배우셨다면 우리 역시 고난으로 배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지만 그 다음 이거는 안 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요, 다음 구절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어떡하나 하고 혹시 걱정하실 분을 위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기도 들어주신다는 얘기, 귀로 들어주신다. 근데 그 다음 15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받는 줄도 안다.
전제는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많이 하고 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심는 작업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미국 사람들 쓰는 수표 있잖아요. 수표에 뭐 액수를 쓰고 이렇게 뭐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명자가 맞으면 이제 그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백지 수표를 주셨다는 건 무한대의 액수를 적어도 상관없는 수표를 주셨는데 조건은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과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액수나 적은 액수나 쓰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써져야 되는 돈이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해서 작동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자, 이 말씀 너무 유명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잠깐 스톱이요. 예, 다시 맨 앞을 보여주십시오. 이 4장 6절의 맨 앞을.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재밌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아멘. 아까 우리 찬양해 주신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 마음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진짜 거의 백지, 이건 진짜 백지 수표예요, 여러분. 조건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죠. 아뢰라. 아뢴다는 건 뭡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려드려라. 여러분의 상황,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그저 알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세요. 뭐 포도주를 사오기에 돈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저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뢰라.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구나. 없다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꿀밤을 맞아야지 아들이 이게. 어디 엄마가 말하는데 지금 여자여. 내 때가.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또 더 신기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더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슨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게 대화입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머니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기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으로 받는 것이고 마리아도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여자여, 내가 아직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인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사인을 받지 못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신뢰할 터이니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니 당신이 뭐라고 하시든 그게 옳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뭐라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때가 그때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픽스되어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날, 몇 시, 몇 초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아뢰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어라. 아,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포도주 사야 되는데 아니면 포도주 가게가 어딘지 가르쳐 주시든지 포도를 뭐 가져와서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 보시든지 지금 물을 항아리에다 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주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에게 포도주가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물을 항아리에다 붓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결례에 드는 통 6통이라면 300리터가 넘어요. 거의 그 당시에 뭐 수도꼭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물을 길어다가 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저 아뢰십시오. 그저 아뢰십시오. 그저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단정짓는 방법으로의 응답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만 하시나?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맞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야.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이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 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보다 더 큰 약속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좀 글자가 작네요. 기도의 본질은, 또 하나의 기도의 본질은 제가 또 좋아하는 시편 62편 말씀인데,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여기 표현은 토하라, 개역개정.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게 표준세 번역. 혹은 pour out, 쏟아놓아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라, 털어놓아라, 토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말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일 때가 꽤 살다 보면 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저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외식으로 말을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심지어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엉엉 울어도 돼요. 엉엉 울어도 돼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그러니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토하는 것입니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다음 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데 능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시절, 고난의 시절, 역경의 시절을 걸어가는 가장 좋은 포스처, 자세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뭐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있겠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고난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뒷구절 주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찬송하십시오. 그 다음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어른들, 교회 리더분들을 부르십시오. 그 다음,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 다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가 서로의 죄 용서함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9절.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죠. 요한복음 13장.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베드로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베드로 훌륭하신 베드로께서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라 여기저기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너무 사랑스럽죠? 내가 날 안 씻겨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 씻겨주세요 주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라. 자, 이것이 그냥 겸손하신 주님이 서로를 섬겨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죄 용서함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너희의 마음과 행하는 그 발과 같은 너희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씻겨줘야 돼. 나에게 나와서 날마다 너희의 연약한 부분들, 더러워지는 마음들을 씻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발을 씻겨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서로 기도하며 형제 자매의 죄 용서를 위해 구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덮어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허다한 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영혼의 병이잖아요. 죄는 어떤 게 사실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게 되면 우리가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잠들게 되면. 왜요? 이게 잠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 때 잠들고 나서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잖아요. 몇 시간 잤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한 두세 시간 잤는 줄 알고 눈을 딱 떠봤더니 대여섯 시간 지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잠깐만 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길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고. 성도의 죽음은 잠이에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시편 17편.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볼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 그 깰 때가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그게 아침입니까? 부활의 아침이겠죠.
여러분 눈 뜨고 깨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병이라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극복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제가 자막으로 드리지 않은 구절인데 갑자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수고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산다. 나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뒤에 보십시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중간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여러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몸을 지금 입고 있지만 부활한 몸은 완벽한 몸 하늘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가 입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점이 예수님은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홀연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시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홀연히 나타나셔서 홀연히 사라지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영인가 할 정도로 뭔가 우리가 보는 몸과 다른 몸을 입으신 것이지. 근데 십자가 자국은 남아있고 몸에는 아까 찬양 중에 손목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걸어간다고 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손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박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수직으로 세우면 이 손바닥 뼈가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의학적으로 찢어질 수밖에. 그래서 이 요골과 척골이라고 말하는 이 손목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전 주님의 손목을 잡는다는 표현이 주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잡는 거죠. 어쨌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들어가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평소보다 일곱 배 뜨겁게 해서 불에 던지고 그때 우리가 던진 사람은 셋이었잖아? 불 안에서 함께 걸어다니는 주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 함께 들어와 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에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면 이게 주님 오시기 적어도 6,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이사야 마치 주님을 바라보고 묘사하듯이 쓰여진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이사야서의 하나님이 우상과 자기를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이 장래 일을 말해보아라,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미래 일을 말해보고 그대로 되게 해봐봐라,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연못가. 그가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아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죠. 너 왜 이렇게 여기 앉아있니? 너 병이 왜 이렇게 오래됐니? 한 가지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그 38년 된 병자는 뒤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픈 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고 계신 이유가 있겠구나. 저도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 아까 야고보서 말씀 있는 말씀입니다. 병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주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실 부활의 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병을 주신 거라기보다 허락하신 것이죠. 병이 생길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저는 자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낫길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의 흔적을 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이랑 인터뷰했는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소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 마치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모욕과 힐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 절체절명의 가장 억울하고 화나고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이 나오냐고요.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 뜨겁게 하나님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주님 내 얼굴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병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써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더 다 원하는 바람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 아버지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고 토하고 아뢰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셔도 족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주님이 흘려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나아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도 그 길 따라가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만져주소서. 내 간구에 들어주십시오. 주님,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족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줄 믿기에 무엇이든지 명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그저 아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하여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보다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아픈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상황, 오늘도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온 그 모든 삶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약함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오직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 내 영혼이 주님 닮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카드를 작성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